인천시가 최근 미추홀타워에서 각 군구 교통 관련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해소 방안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정두 시교통국장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 등의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최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 관련 경찰의 합동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군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마트와 기업체, 학교의 부설 주차장 이용 등 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도심 주차장 추가 조성과 주차 단속 강화를 위한 시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